누나 나 트위터에서 언급한 적 없죠? 없어. 그러니까. 주원이 혹시 다른데? 나도 되게 다른데. 다른 남자 배우와는 혹시 다른데요? 근데 이게 방법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고 아. 주원이는 그 상대를 편하게 할 줄 아는 것 같아요. 아 뭔가 스킨십도 아. 자연스럽게 하고 주원 씨랑은? 아, 그 친구가 어떠냐면 처음 만날 때는 눈도 안 마주쳐요. 네, 되게 싹싹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낯을 가려서 그 친구도 눈도 안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그림 같은 거 그려주고 그럴 걸 그랬다. 두 번째 만나면 안녕하세요 정도 해요. 근데 몇 한 일주일 이주일 좀 지나면은 안녕하세요 밥 드셨어 이렇게 천천히 친해지는 스타일이구나. 네,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훅 누나 이러더라고요. 예, 네, 그러니까 고수다, 귀엽죠. 그럼 두 분은 몇 살 차이세요? 몇 살이에요? 저는 33. 아, 나이도 서로 모르시나요? 33이요. 제가 4살 많아요. 4살 많아요. 하여튼 동태규 씨는 지금 영화도 이번에 같이 찍었는데 그렇게 꽂히는 후배는 아니군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꽂히는 건 아니잖아요. 뭔가 그렇죠?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거 한 번 저 예의상 꽂아줘. 자꾸 저기 해달라는데. 아, 눈빛으로 그냥, 아, 2시간만 꽂아줘 봐. 아니, 근데 저기요, 그러면, 주원 씨가 저기,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, 아, 누나, 여기 양수리인데 나와. 왜 양수리야, 근데? 그냥 상징적 의미야. 그냥 상징적 의미야. 무슨 상징이? 교회를 상징하는 거. 그렇죠. 마을이죠. 교회를 상징, 양수리. 그러니까, 뭐 나와, 누나. 일이 없었지만. 아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이제 호감이 있는데 네, 호감은... 사실 요즘 뭐 10살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주원 씨가 뭐 우리 좀 본격적으로 만납시다 뭐라고 하면 만날 생각이 있나요? 만나자고 하면요? 아니요. 아 그래요? 네. 어? 어? 왜? 연예인 싫어. 남자 연예인은 지긋지긋한 거 네.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내가 멋있게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그 친구가 뭐 저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다시 안 잡은 건 그냥 앞길을 막는 느낌이 있었죠. 최근에 성시경 씨한테 또 꽂혔다. 성시경 씨는 진짜 이건 풍문으로 들었었는데 한 2시간 꽂혔어요. 아니 2시간 꽂혔다고요? 갑자기 틀린 이유는 뭐예요? 자고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. 꽂힌 것도 이게 와야 되는구나. 왜 처음에 꽂혔어요, 성시경 씨한테? 주원 씨가 성시경 씨 칭찬을 했거든요. 되게... 결국 주원은... 그래, 주원이네. 주원이네. 주원이가 얘기했던 걸 그냥 찾아본 거 아니야? 그렇죠. 여기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독사 세분. 아니 근데 저는 말이죠. 우리나라 연예계도 곧 이제 그 데미모하고 애스틴 커처 그런 커플처럼 남자가 20대 중반, 여자가 한 뭐 40대에서 50대 그런 커플 탄생이 저는 우리나라 연예계가 좀 다양성이라든지. 그랬다가 엄청 지금 저기 마음고생하고 계시지 않아요, 데미모? 아니 그건 뭐 그냥 들었어. 하시는 나도 잘 몰라. 궁금한 거 있어? 궁금한 거 있는데요. 네. 원래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? 사실은요 그동안 너무 매끄러워서 문제였습니다. 박정철 씨 품을 제가 가봅니다. 네, 무려 6년째 만나고 있는 스튜어디스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. 그리고 프로포즈도 했으면서 왜 결혼을 안 하냐, 결혼하기 싫으냐. 네. 사실 작년에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. 기사가 났으니까 이제 여자친구분도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 딴에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. 뭐 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아 이런 거 저런 거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좀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거 좀 갖춰지면은 아 이때쯤 프로포즈를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단계별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네. 그 뜬금없이 기사가 난 거예요. 마치 결혼설처럼 준비가 그러니까, 덜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아직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시점이 6년 사귀고 나이가 그래도 꽤 있는데 그렇죠.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죠. 그러니까
그래서 그래가.